6시 내 고향의 대표 근육맨 모두 소리 높여 외쳐주세요. 근육맨 덕순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그리고 가슴 근육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근육 자랑을 하세요? 자 저기 갑니다. 갑 잡으러 가자. 날씨가 좋아지잖아요. 다른 데로다 가버리지. 해야 되나? 이거 많이 빠졌나? 그냥 바다를 그냥 까맣게 만드네요. 바다와 제 마음을 까맣게 태운 진짜 갑. 와, 우리의 주인공 갑 오징어입니다. 자, 친구들 만나라. 따라올 자가 없다는 오징어의 왕. 갑 오징어 잡으러 렛츠고. 갑 오징어 조업은 한낮에 시작됩니다. 선장님. 예. 아이고 우리 선장님 이 누구 주죠? 선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는 우리 갑판장님 사무장님. 갑판장님 우리가 갑오징어 잡으러 간다는데 다 갑이네요, 그렇죠? 예. 그 많이 잡을 거예요? 양이 조금 없는데 가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복을 좀 가져올게요. 네. 용환님한테 빌고 비나이다. 어? 갑오징어 좀 많이 치셨는데. 잡게. 예. 어때요? Let's go. Go. One, two, three. Let's go. Go. 오늘도 제 아버지 용왕님만 믿으며 갑오징어 잡으러 출발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별로 안 먹는 편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많이 먹죠. 아,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양가도 높고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식품? 네. 칼로리가 없어. 갑오징어가 지금 제철이에요, 그러면? 산란철이라 네. 얘들이 수온이 낮고 그런 데로 산란하러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쪄 있어요, 지금. 네. 하여튼 제일 맛있을 때예요, 지금. 이맘때 서해는 갑오징어 천국. 그물만 뿌려두면 걸려들어. 이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물이 이제 물살이 싸면 이제 이잖아요. 네, 네. 한번 그 안으로 이제 와, 신기하네요. 물 안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되는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물. 그리고 그 안에는 물살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갑오징어로 가득했는데요. 시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야, 그물 올라온다. 오, 지금 이거 반톤. 반톤을 잡고 싶어요, 저는. 와, 드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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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묵직한데요? 쏟아지는 수산물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으니 바로 그 새카만 먹물입니다. 그냥 먹물이 그냥 왕창 팍팍팍팍 튀기네요. 갑오징어 그냥 화나가지고 그냥 먹물을 그냥 싹 뿌려가지고 아예 다른 물고기 같아요. 어떤 물고기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다 까매져가지고. 와, 우리의 주인공 갑오징어입니다. 지금 얘가 나를 물으려고 입을 그냥 저기까지 막 당기고 있네요. 이쪽, 이쪽, 이쪽.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쪽, 이쪽. 어이구, 어이구. 갑오징어가 더 화나기 전에 친구들 사이에 놔줬는데요. 이미 단단히 성질이 났습니다. 올라옵니다. Let's go. 그냥 바다를 그냥 까맣게 만드네요. 자, 오징어 튀긴다. 정말 먹물이. 와, 그냥 많이 들어왔다. 통통하게 살얼은 제철 갑오징어는 대우부터 다른 수산물과 다릅니다. 어찌나 두툼한지 한 손에 들기만 해도 묵직한 게 느껴지는데요. 갓 잡아 올려 싱싱함도 남다릅니다. 오래 기다린 갑오징어니만큼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먹물이 터지지 않게 수조에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이구 크다. 와, 와, 우리 바다의 외계인. 아이고, 문어까지 오네. 야, 이리 올라. 이리 올라. 나죠? 잘 붙었네 그냥. 와, 문어 그냥 꽁꽁 말고 있네요 그냥. 얘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마 문어가 이길 거예요. 문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계속 힘을 쓰고 있는데 갑오징어 들고 있으니까 항복하고 있어요. 갑오징어 말고도 많은 수산물이 잡혔는데요. 모두 소중한 바다의 보물들입니다. 오, 팀워크. 베리 굿. 파이팅! 아! 오고 가는 시간까지 더하면 갑오징어 조업은 조업 시간은 한나절 이상 걸리더라고요. 배고픈데 뭐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면, 갑오징어 라면? 오. 오늘의 늦은 저녁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갑오징어 라면. 신김치까지 팍팍 썰어 넣으면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저게 양파가 아니라 다 갑오징어인 거잖아요. 맞아요.
또 먹고 싶다. 갑오징어 라면. 잘 먹겠습니다. 빈속을 달래주고 파도와 싸워 지친 몸을 녹여주는 갑판 위의 갑오징어 라면은 그야말로 바다 사나이의 소울푸드였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씹는 식감이 네, 있고 식감이 참 좋아요. 아이고. 선장님도 라면 냄새에 홀린 것처럼 오셔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선장님 어떻게 배 따게 되셨어요? 나도 선원이었지. 월급 150만 원 받으면서. 네. 몇 년 전이요? 한 5년 전에.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잠 못 자고 다녀요. 아, 저도 그 느낌이 알아요. 어쨌든 저도. 4시간 자, 4시간. 4시간? 근데 그걸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매일. 매일. 올 때 맞추셔야 되니까. 365일 중에 300일. 아. 개들이, 큰 배들은. 네.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을 다루거든요. 그냥 나가요? 네. 와. 일하던 선배님들과 함께 얼큰하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힘내서 갑오징어를 잡아봐야겠죠? 진짜 힘 좀 쓰셔야 되겠네. 그럼요. 와, 엄청 이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반짝이야? 보석 같아요, 보석. 멸치인가? 뜻밖의 선물이 왔습니다. 갑오징어 대신 그물 가득 멸치입니다. 멸치 요즘 생각. 멸치도 제철이라. 아, 장난 아니다, 이거. 와, 바다에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많아요. 아, 꼴뚜기! 멸치도 좋고 꼴뚜기도 좋지만 이맘때 수산물 중에 갑은 역시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야, 근데 오징어 중 최고라서 갑? 갑오징어인가요? 이게 왜 갑오징어예요?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그러게, 어우, 엄청 단단하네요. 갑오처럼 저기 딱딱이하고 갑오징어라고. 아, 오징어는 말랑말랑하는데. 네. 진화하면서. 네. 살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등도 딱딱해, 갑오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오징어보다 좀 더 발달된 오징어네요. 그렇죠. 자, 뿌린다 뿌려! 아! 오랜만에 바다의 베이비, 아귀도 만났습니다. 아귀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장난을 좀 쳤더니 아이, 이 녀석이! 저를 그만! 아이고, 그렇죠. 아귀 하나요. 어떡할 거야. 그래? 아, 그놈의 아귀가 날 물었어요. 어, 그래요? 죽어요? 선배님만 믿고 날아갑니다. 닥친데 장갑 벗고 이거 한번 발라봐. 이걸 발라보라고요? 뭔데요? 손가락 여기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네. 가루로 갈아서 상처난 네. 부위에 발랐는데 네. 이거 가루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요즘은 야. 내가 그래서 약을 준비했어. 알려주시려고 이런 네. 게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자, 갑시다. 어, 또 있어? 이제 슬슬 12시간 네, 조업의 끝이 보입니다. 아이고, 모든 갑오징어를 한 대 자, 친구들 만나라! 어물 단지. 자, 선배님! 우리 이거 다 끝났죠, 이제? 예. 이거 많이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걱정 안 하고 나가죠. 이거 얼마 정도 돼요? 500kg. 500kg? 진짜 반통 아, 잡았네요. 제가 해놨습니다. 저한테 계속 이렇게 선물을 주시네요, 그쵸? 자, 우리가 일을 마무리했으니까 저와 함께 렛츠고 할까요? 렛츠고! 그날 잡은 갑오징어는 그날 경매에 넘깁니다. 고생해서 잡은 갑오징어도 좋은 값을 받길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제가 바다 사나이 된 후로 수산물 경매장을 몇 번이나 와봤잖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봐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는 건가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현장님 표정을 보니 괜찮게 좋은 받았어요? 가격인 예, 것 같죠? 이 정도면 성공이에요? 네, 잘 받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 큰 걸로 좋은 거 하나 골라봐요. 여기서? 네. 요놈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 덕순이랑 와, 가서 대박. 먹어야지. 환상자를요? 네, 가서 먹자 먹자. 이제 갑오징어 파티가 시작됩니다. 통통하게 살찐 제철 갑오징어. 이 자체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는데요. 이 맛을 보기 위해 1년 기다렸다.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갑오징어 맛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수산물. 우리 와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은 갑오징어입니다. 어머님. 네. 이 여기서 일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아, 요령을 한 50년 했죠. 50년? 아, 당당하시네요. 어? 멋지세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거부터 시작. 오! 네.
탱글탱글함이 느껴지시죠? 별다른 조리법 없이 데치기만 했는데도 최고입니다. 신선하니까요. 어디 봅시다. 보자마자 손부터 나갔어요. 아니 초장에다 이렇게 찍어서 잡수시면 초장에만? 네. 요거는 그냥 초장에 다 이렇게 하고 먹고 말이 필요 없죠?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오징어 우레예요. 오 오케이. 새콤 달콤 그리고 매운맛도 있고 이게 갓 오징어 무레. 네. 알고 보니 무레는 후루룩 마시듯 먹어야 제맛이래. 와이드메이저도 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도 있으니까 환상의 조합이네요. 궁합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코로나하고 뭐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입맛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철에는 오징어를 안 잡으면 네. 올해 한 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제가 벌써 힘이 좋은데 이걸 먹으면 네. 더 힘이 나면 어떡해요? 아유, 젊은 사람이 힘 좀 팍팍 써야죠. 오! 살아있네! 오, 좋아요! 맛있게 드셔. 힘! 힘이 도사. 와, 그렇다! 이거 뭐였죠? 갑오징어 볶음이라는 건 야채 넣고 네. 이렇게 볶으면 네. 진짜 맛이 살아나요. 오, 이것도 훌륭하겠네요. 네. 갑오징어 알을 한번 또 그려봐야 하는데. 알이요? 아니 옛날에 나 춤만 준다고더만 덕순 씨가 몸이 좋으니까 덕순 씨만 아니 여러 군데 댕긴 게 덕순 씨도 그렇죠. 일 더 잘하라고요. 갑오징어에서요 맛있는 부분이 네. 날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식감이 최고 좋아요. 아 저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오 오케이 몰랐어요. 아 요건 몰랐네. 좀 더 하고요. 갑판장님이 왜 이거를 좋아하는지. 오, 엄청 맵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정도는 안 할게요. 매콤한 걸 좋아합니다. 아, 양념에 슥슥 비벼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어때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저도요. 매콤한 양념과 갑오징어. 밥이랑 참 잘 어울렸어요. 든든한 것 같고. 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알, 덕순이 챌린지. 수산물을 하면서 처음 맛보는 식감이었어요. 이건 떡 먹는 맛 같아요. 맛있어요. 우와. 이 갑오징어 대해서 딱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갑오징어니까 갑이에요. 갑오징어 갑이다. 자, 지금 갑오징어가 제철이라 가지고 살이 많이 올라왔고 정말 맛있을 때예요. 지금 갑오징어 빨리 맛봐야 돼요. 이 제철에. 제철 갑오징어 맛있게 드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 딱 이맘때 맛봐야 하는 갑오징어인데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기 바랍니다.